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에 천둥 번개 소리 때문에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조금 전에 아주 강한 소나기 성폭우가 내렸는데 지금은 빗줄기가 그래도 많이 가늘어졌습니다. 출근길 그리고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오늘 하루 종일 우산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 군이 이례적으로 북한이 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쐈을 때 미상의 발사체, 불상의 발사체라고 애둘러 말했는데 어제는 이례적으로 빨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북한이 우리가 쏜 건 탄도미사일 아니라 방사포다, 포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대체 우리 군이 뭘 보고 포탄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건지 군의 판단에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 우리 군 왜 이러나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탄도미사일 보론 미상, 불상이라더니 방사포 보론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게다가 한 발 쐈는지 두 발 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난 5월 4일 미상, 불상 한창 국방부가 찾았을 때 북한의 미사일 한 발 쐈다고 국방부는 발표했었는데 두 달이 지나서 사실 그때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이었습니다. 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두 달 지나 정정하면 너무 늦는 건 아닙니까? 국방부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레이더에 안 잡혔거나 애초에 불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아예 추정을 못했거나 아니면 북한이 불발을 쐈을 가능성 둘 중에 뭐가 맞는 건지 아직 국방부가 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북한의 미사일 추적 번번이 놓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발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국방부가 탄도미사일 두 발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대구경 방사포를 사격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의 방사포를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로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이번에도 시험사격 현지를 지도한 사실도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관역을 자초하는 세력에게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과 방사포의 그 관역 안에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세력들은 잠 좀 못 잘 거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놓고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드디어 어제 NSC가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NSC 안 열다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가 열렸는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어제 청와대 NSC 결론 한반도 평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 청와대의 메시지가 우려된다라는 수순이었습니다. 일각에선 당사자도 아닌 독일도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한일 갈등이 이번 총선에 유리하다. 속내 들킨 민주당의 싱크탱크 보고서. 민주연구원의 한 보고서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일본과 갈등을 빚으면 빚을수록 이번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식의 내용이 버젓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자료를 민주당이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당 의원 전원에게 배포. 일각에서는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해도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난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은 부적절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유감이다. 어떻게 이게 배포가 됐는지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 다뤄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장악했다. 그리고
현 정권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한직으로 발령이 나거나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법남용, 쌈바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나란히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에 약진을 했고 반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로 수사를 하고 기소했던 검사는 저기 안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는 아예 한직으로 물러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알아서 잘하라는 경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 인사가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인가? 과연 이 인사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부합하는 인사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걱정입니다. 좋은 누리 양의 흔적이 온데간데 없는데 수색 인력 1,500명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범죄 정황이 없다.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고라면 어딘가에 흔적이 나와야 하는데 이 흔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사 인력을 1,5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요즘 이게 이슈예요? 논란이에요? 리얼 돌. 이런 게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여성의 신체를 본뜬 실리콘 인형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게 사람, 여성인지 인형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 리얼 돌의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돌 수입해도 된다. 라고 사실상 허용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는 사람의 얼굴, 연예인의 얼굴과 똑같이 제작해주세요.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20만도 넘어섰습니다. 리얼도 이런 게 다 있었군요.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목요일의 남자 최진용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돌직구쇼의 명콤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 여가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즘연구소 행동분석 전문가 김혜정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박 선생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뭐가 뭔지, 정말로 뭐가 뭔지, 국방부가 포인지, 미사일인지, 탄도인지, 방사인지, 한 발인지, 두 발인지, 400m인지, 600m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신만만. 자신만만. 윤소아 의원의 협박범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안면에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눈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매진 사례. 유벤투스가 참 공감 능력 없다. 적관하장이다. 한국에서의 행사 성공적이었다. 한국에서 모두 매진이었다. 라고 자랑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상세히 풀어보죠.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신형 방사포를 쐈는데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을 쐈다라고 발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추적과 궤적의 파악을 실패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포탄과 미사일의 종류조차 구분을 못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북한이 발표한 내용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조금 전에 방송했어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 마치 북한의 오늘 방송을 보면요. 대한민국 국방부를 향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약올리는 좀 느낌이에요. 너네 지난번에 우리가 탄도 쐈을 때는 탄도라고 말 못하더니 이번에 우리 포탄 쐈는데 탄도라고 하더라. 약올리는 느낌이에요. 상당히 기분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신형 조종 방사탄 개발 후 첫 시험 사격에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커다란 긍지와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판의 화살은 우리 군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제 합동참모본부 합참과 우리 정부가 결론 내리기를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 이거 발표하면서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 우리 군이 긴밀하게 경계태세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결국 방사포랑 탄도미사일조차 우리 군이 구분을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아니 답답하고요, 황당하고요, 걱정되고요. 지금 저기 나오는 게 원산 갈마일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 우리 군의 보도는 원산 갈마일대가 아니라 호도반도일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원산 갈마일대로 조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신형 방사포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포탄이에요, 포탄. 대한민국 군과 이 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고요. 바로 얼마 전 7월 25일에는 단거리 탄도, 그때는 진짜 탄도미사일이었어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당시 우리 군의 발표에 따르면은 430km 정도로 사거리를 규정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는 이것도 사거리가 전혀 다른 600km로 조정을 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방사포인지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최초의 발사 지점이 어딘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은 도대체 무슨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훨씬 더 증폭되거나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하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한 가지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여기에 대한 그 혹시나 하는 걱정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국과 일본과의 정확한 이 방위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예. 지난번 탄도미사일을 430에서 600km로 조정하게 된 것도 미국과 일본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조정하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달에 코브라볼이라고 하는 미국의 특수정찰기를 일본으로 파견시켜서 지금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감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이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명확한 감시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재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 5월에는 전 세계가 다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 대통령까지 나서서 단도다, 단도미사일이다. 라는 신형 미사일까지 만들어냈잖아요. 탄도를 탄도라고 부르지 못하더니 이번에는 포탄을 탄도라고 혼동을 한 겁니다. 제가 국방부를 꽤 출입했었잖아요. 미국에는 다양한 이 감시 정찰 자산들이 있습니다. 감시 위성부터 감시용 정찰기까지 있습니다. 이 정찰기와 미군의 위성 정보가 과연 우리 정보당국과 긴밀하게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 본질적인 부분에서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 저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 북한이 이러면서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정은의 이번 경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뭐 기가 살았어요. 방사포 발사 지도 김정은 또 대남 경고 이렇게 우리 정부를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기에 관역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 우리의 시험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다. 이 무기의 관역, 방사포, 그리고 지난번 신형 탄도미사일 다 제주를 제외한 남한 전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상대로 대한민국 골머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님. 우리의 시험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다. 김정은이 강하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SC를 안 열었던 우리 청와대가 어제 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경고가 아닌 우려. 톤다운을 한 겁니다. 한 단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는 간신히 NSC를 열어서 경고가 아닌 우려로 한 단계 낮은 메시지를 내서 이 또한 오늘 아침 강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희정 장관님, 네. 경고가 아니라 우려. 그러면서 어제 NSC에서 북한을 향해서 또 대화하자 이런 메시지도 나왔어요. 네. 지금 북한이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 마음이 참 요즘 날씨 같을 것 같아요. 정말 막 꿀꿀하고 착잡하고 날씨가 지금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바로 당사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약간 발을 빼고 있고 일본도 일본 안보에는 관련 없으면 약간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왜냐 최근 들어서 일어난 일련의 북한 행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이라고 적시도 했고요. 이번 무기의 관역이라고도 적시를 해서 우리가 타겟을 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남한이다라는 것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그 유엔 안보리의 그 유엔 안보리의 비상위 의장국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난 31일 거 보기 전에도 25일에도 이거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역시 영국이랑 프랑스와 독일이 이번에 안보리 회의 소집을 해서 오늘 밤 우리나라 날짜로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MSC를 긴급하게 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열지 않았다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어제는 처음으로 5시간 만에 회의는 열긴 열었어요. 그런데 회의에서 나온 게 엉터리 자료를 발표를 했으니까 오히려 안 여느니만 못한 상황을 자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김지앵커가 설명을 했듯이 과거에는 탄도미사일인데 오히려 그 불상의 발사체라고 발표를 하고 두 발이었는데 한 발이었다라는 거를 두 달 만에 밝혀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탄도미사일이라고 이게 세 번째까지 가니까 과감하게 뭔가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발표하는 것처럼 NSC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북한 주장에 따르면 방사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서로 이게 사격에 대한 이 궤도도 못 알아내고 발사 지점도 못 알아내고 사거리도 못 알아내고 아무 분석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오히려 전 세계에 공포하는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은 무엇을 쏘았든 간에 우리의 대처는 또 어떠냐. 경고라든지 규탄이라든지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30일 판문점 회동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게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분석도 잘못됐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도 그냥 우리는 계속 외교로 대화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고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너 그러지 마. 이거고 우려라는 그렇죠. 건 야, 나 걱정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교적인 대화가 끊어질까 봐 걱정되지. 니네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항상 사건 사고의 현장에 제일 먼저 현장 정치를 강조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헝가리 같은 참사가 있을 때도 대통령께서 회의 주재하시고 장관 보내고 막 이런 거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보 현장에 대통령이 보이질 않으세요. 명백하게 NSC 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연이어서 세 번째 도발이 이렇게 최근에 일어날 정도면 당연히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본인의 그 법적 책무를 다하시는 게 맞는데 안보 현장에는 보이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이 지난 5월 한창 불상, 미상, UFO를 찾았을 당시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한 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 알고 봤더니 그때 두 발이었다라고 뒤늦게 정정을 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번 5월 4일 5월 9일 발사단 미사일에 대해서도 약간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5월 4일 발사된 미사일이 당시 한 발이라고 우리 군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북한이 공개한 여러 장의 사진 등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한 발이 아니라 두 발로 확인된다고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야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5월에 한창 탄도미사일이 아닐 수도 있다. 단도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 발이 아니라 그때 두 발을 쐈다는 건데 우리 군이 전혀 몰랐다. 네. 사실은 이제 그 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발은 잘 몰라서 분석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늦어져도 너무 늦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달 넘게 분석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북한은 방사포를 로켓포라고 얘기를 하고 미사일하고 다른 거죠. 미사일은 추적 기능이 있는 거고 추적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거리로 가기 때문에 추적을 잘 못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사일은 궤도를 정확한 목표 지점에 자기 제대로 조절을 하지만 포는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도 잘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적어도 미사일 개발에 완료됐다고 하는데 어제 북한이 하는 얘기는 미안하지만 미사일 아니거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야, 나 미안한데 대구경, 미사일 아니거든. 예, 대구경 로포, 그러니까 북한은 로켓포를 방사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바다 얘기를 했던 것도 장사포, 야포, 로켓포가 굉장히 핵심적인 말은 재래식 무기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현무 메토가 있어서 방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게 되면 맞지 않다. 미사일이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미사일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걱정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군요. 이번에 북한이 쏜 이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과연 어디를 겨냥한 것이냐. 바로 대한민국이 이번에 도입한 F-35 스텔스 기지를 겨냥했다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냥 막 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화하자라고 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한 타겟을 설정하고 쏜다는 겁니다. 사거리를 이렇게 콤파스로 쪼르륵 내려보니까 그 위치가 공교롭게도 우리 군이 도입한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 청주 기지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270km 사거리 안에 청주 공군기지가 들어왔다는 거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위협되는 그것들을 초기에 파철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개발했다. 지난 25일 미사일 발사한 다음에 김정은의 워딩을 보면 F-35를 파철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와대에서 NSC에서 남북관계가 훼손될까 봐 강하게 우려가 된다. 나는 그냥 걱정된다. 라는 메시지가 대통령도 아니고 안보실장이 겨우 이런 메시지를 한다는 것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 최진용 변호사님 네. 그런데 조금 전 이 와중에 미상의 북한 남성 한 명이 우리 DMZ로 지금 국경을 넘어왔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도대체 아는 게 뭐죠? 다 미상이고 다 불상입니까? 실제로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 밑에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마트 드나드듯 내려오네. 마트 드나드듯 내려온다. 네, 자기 집 드나드듯 내려오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봤더니만 어제 밤 7월 31일 밤 11시 38분경 그 중부전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성이다라고 하고 신원은 북한 남성이다 이렇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한국으로 내려온 과정이나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더불어서 이 우리나라 그 실질적인 영이라고 할 수 있는 NLL 상에 대한 침범도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오늘 그 통계를 봤더니만 4년 새 60회를 늘었다. 2015년에는 6건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한 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까지 386건. 도대체 NLL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그 결국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대놓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육지니까 육해공에서 최근에 그렇죠. 육해공 모두 다 지금 뚫려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영공과 영토와 영해는 누가 지키고 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또 얘기해서 하셨던 것 같이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정경두 이 그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같은 근거는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그것을 실제로 미리 발사 징후를 알고 가서 탐지를 했다고 하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게 미사일이 아니고 대포였다 이런다고 하면은 도대체 북한은 앉아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웃고 있는 겁니까? 정말 우리나라 이 위정자들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군의 잇따른 혼선. 그리고 북한의 치밀한 또 계획적인 도발에 대해서 작금의 안보 현실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걱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을기양양 대진현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죽은 새와 흉기가 담겨있는 소포를 보냈던 사람 붙잡고 보니 진보단체 회원이었고 간부였고 대진현 단체의 핵심 간부였는데 어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들어갈 때 뭔가를 믿는 듯 만면에 웃음을 띈 채 손까지 들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 모습 직접 들어보시죠. 옷 갈아입은 거 추적해 하려고 보내신 건가요? 여전히 조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전에. 법정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택배 왜 보내셨어요? 수사! 준비! 구속영장! 이어가라! 구속수사! 수사! 구속영장! 이어가라!
지금 바로 이 모습인데요. 지지자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손을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뭐 오빠, 형, 이따 만나요. 힘내세요. 화이팅! 범죄 현장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을 향해서 아이돌 스타와 같은 환호가 나왔습니다. 다 이 진보단체 회원들이 어제 몰려온 겁니다. 김효정 소장님, 웃으면서 손을 들어 올렸어요. 본인의 앞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던 걸까요? 결국 구속이 됐는데 저런 행동들 어떻게 분석될 수 있나요? 유 씨가 웃으면서 손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손을 올리는 모습들은 항상 이제 성취에 관련된 부분들이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취.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억울한 어떤 모습보다는 마치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큰 시험을 치르러 가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뭔가를 받으러 가는 느낌들이 들었는데 아마도 어떠한 시련에 맞서기보다는 어떠한 시험을 치르러 가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보던 기시감 아닌가요?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되고 있을 때 지지자들이랑 해서 환하게 웃던 모습들과 굉장히 저는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이석기 전 의원 때와 비슷하네요. 네, 구속되던 그 당시 장면들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들을 저는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들이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 했던 그동안의 활동들을 보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권력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을 점거해서 여기에 대한 항의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누구도 구속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반일운동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일본의 후지TV, 한국지부에 가서 또 항의하는 모습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대한민국 서울에 온다라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 환영행사 등을 하게 되는데 이거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아닙니까? 예. 이런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권력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저런 행태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저 30대 중반의 유모 씨가 2008년도에 전남대 총학생회장 마지막 한총련 의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경희대에서 학생회장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총련이 거의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시절이고 대중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때인데 그 당시 2007년도에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의 전쟁 억지력을 준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돼서 마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사실상 북한 입장과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낸 바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의 활동들을 바라보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인이 구속되고 있는 것도 적폐 세력의 조작이고 공안 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인식인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석기 전 의원은 왜 구속이 됐고 지금 이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의 간부로 알려진 유모 씨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일맥상통하게 되는 대목들이 하나로 규결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거죠. 친북단체예요. 이게 그냥 진보단체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 같고 진보단체 중에서 친북단체 김정은 위인마주 환영단 뭐 김정은 열렬히 환영하는 광화문에서 그런 행사를 했었고 요즘 문제가 됐었던 일본 영사관에서 그리고 후지TV에서 뭔가 시위를 했었던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지금 구속된 바가 없단 말이에요. 나경원 대표 의원실에 잠입했을 때도 구속이 안 됐고 그러니까 최진희 변호사님 저때 당시에 어차피 나는 구속 안 돼. 어차피 나는 그냥 풀려날 거야. 어차피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걸까요? 확신범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이 아닌가. 내가 풀려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보다는 내가 했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반된 것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법조인이 보기에는 불편하고 도대체 의도가 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번 같은 게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저는 뭐 거의 확실하고 예측을 했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커터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특수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7년 이하의 징역 내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택배를 보내면서 얼굴 다 가리고 집에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그 관악구 신림동에서 강북구 수유동까지 거의 뭐 그 버스와 택시를 7번 갈아탔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옷도 두 차례 갈아입고 쉽게 말하면 계획적이고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본인이 구속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예측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한마디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저렇게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예.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하나의 어떤 그 지금 남아있는 가능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윤 의원 측이 뭐 선처를 탄원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집행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어떻게 보면 국민 대표에 대한 협박이라고 있기 때문에 설령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실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구속이 됐는데 강한 어떤 실형의 가능성까지 지금 전망을 해주셨어요. 이 유 씨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서 택배를 보내는 철두철미함을 보였습니다. 왜 친북단체 간부가 구구단체인 척 위장을 해서 진보단체 정의와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일을 벌였을까? 검경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운 시간,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 간부 유모 씨가 무인 택배 접수대를 통해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택배를 보내는 겁니다. 어두운 밤 시간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했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렸습니다. 택배를 보낸 편의점은 유 씨의 집에서 무려 20km 정도 떨어진 곳. 집을 떠난 유 씨는 8시간 만에 편의점에 도착했고 돌아갈 때도 여러 교통편을 이용했으며 옷까지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추적을 피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유 씨는 입을 닫은 채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진연 회원들은 유 씨가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을 협박했을 리 없다며 경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경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폭력과 테러 행위는 인정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찰은 압수한 유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공범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지금 이쪽 단체 회원들은 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택배 보내는 CCTV까지 선명하게 찍혔는데도 부인을 한다는 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김용주 의원님, 네. 상당히 궁금한 게 일단 윤소화 원내대표 본인도 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밝힌 만큼 검경에서 제대로 좀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말이에요. 나이가 35세, 30대 초반이고 20대의 대학생들이 김정은을 찬양하고 급기야 진보단체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협박을 한다. 이게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 주사파들도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왜 김정은을 좋아하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한 총련이 마감을 하면서 그 남아있는 세력들이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대학생 조직을 뒤에서 말하자면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명백히 정의당하고 노선이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때문에 지난 총선 때부터 나왔다시피 민중당이라든지 또 다른 이름의 통진당 같은 다른 조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실제로 조작이다. 그래서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한테 그런 일을 할 일이 없다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오빠 힘내요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빠 힘내요. 오빠 있다 말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런 측면이고 제가 이제 2001년도에 그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금강산 토론회 때 예. 남측 청년학생 상임대표로 갔어요. 그러셨군요. 민총년 범청학년. 그랬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진짜 진보단체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용어 자체도. 그래요? 나는 잘 모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는 쇠장에 갇혔다고 느꼈어요. 이미 북한에 포획되어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북한에 포획되지 않는 사람, 물론 내가 상임대표라서 더 예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3대 현장 기념탑에 가자는 둥 굉장히 높은 예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일본을 거쳐서 북한 내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석기 의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저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는 소영웅주의예요. 명백하게. 소영웅주의다. 두 번째 이석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량이 많이 떨어질수록 나를 더 높이 세운다. 이렇게 정도까지 생각할 이석기가 없는 지금의 영웅은 네. 나다. 네. 저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저런 행동을 했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의회주의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변장하고 이렇게 가고 치밀한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궁금한 게 정의당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잔인하고 백색 테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애국 자결단이라고 나왔을 때. 그럼 혼자서 새를 잡아서 죽이고 혼자서 저렇게 옷 갈아입고 다 했는지. 예. 그러니까 혹시 정말로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조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서만 저런 행동을 했는지. 그렇다면 오히려 회원들이 실망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범 여부라든지 배후 단체의 여부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배우가 있을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들이 하는 게 공작 정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걸고 남의 얼굴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하는 게 지금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는 그런 공작 정치를 대학생 단체 이름을 걸고 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침이라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배후단체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이름을 가지고 덮어씌우려고 했던 거. 그리고 뭔가 드루킹 사건에서도 처음에 그 여당에서 이게 그 보수 진영에서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에서 시작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편드는 진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공작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대진연 등등의 어떤 그 친북 단체들과 과연 북한이 정말로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좀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참으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항의에 대해서 전면으로 부인을 하면서 반격을 한 겁니다. 유벤투스 측 입장 살펴보시죠. 유벤투스 회장이 K리그 항의는 말도 안 된다라면서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어요. 호날두 중국 경기 뛴 뒤 근육에 피로가 쌓여서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K리그가 주장한 팬들을 무시했다는 고발을 명백하게 거부한다. 우리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 고발을 거부한다. 고발은 그냥 당하는 거지. 고발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부인을 한 거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에서의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까지 합니다. 날씨 두껍다. 네티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낯 두꺼운 유벤투스. 성공적 자화자찬. 유벤투스 홈페이지 보시죠. 솔드 아웃 투어. 아시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서울도 전성 매진됐다. 유벤투스를 향한 열정은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정말로 낯 두꺼운 자화자찬까지 써놨는데 최진용 변호사님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공감 능력 상실 뭐 거의 반사회적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서울의 행사가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화자찬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겠죠.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결국 그 한국에서 이번에 전석 매진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전석 텅 빈 그 관중석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그 편지의 영문을 제가 봤더니만 이 이벤트가 successful 이벤트였다. 성공적인 이벤트였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과도 한마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서울 한국축구연맹에서 보내는 그 내용에 대한 답신을 보내오면서 결국 본인 같은 경우에는 부폰을 비롯해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다 내보냈고 그리고 그 경기 또한 굉장히 그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것 다 했다. 오히려 뭐 그 주말에 비 오고 하는데 한국 오는 그 경기장까지 오는데 2시간 넘게 걸렸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환경을 못해준 한국 잘못이다.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향후에 저와 같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김병인 박사님, 네. 특히 이 유벤투스 회장이 한국이 고발하는 것은 정말로 가당치 않다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에스코트를 안 나와서 한국 정보당국이 우리가 시내에서 2시간이나 밀렸다. 전 세계에도 이런 나라는 못 봤다. 우리나라를 무슨 뭐 거의 개발도상국 밑에 나라인 것처럼 오히려
문제 제기래요? 아니 뭐 유벤투스 팀이 이탈리아 정상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에스코트를 갖고서 모든 교토통제를 다 막아서 비켜줘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애당초의 숙소를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데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잡아서 일정을 애매하게 꼬이게 만들었던 주최 측 그리고 이에 동의했던 유벤투스 측의 명백한 잘못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성 매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요. 만약 유벤투스가 지금 벌이고 있었던 만행처럼 호날두는 단 1분도 뛰지 않고 이거 45분 경기가 아니라 40분 정도로 경기하면 어때라는 얘기가 한번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 국제 경기에서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8시 킥오프하기로 돼 있던 것을 1시간 늦춰서 9시 킥오프하게 되는 상황들이 사전에 고지가 됐다면 단 한 석이라도 과연 그 경기장이 우리 국민들이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제일 어처구니 없는 호날두에 대한 뭐 근육의 피로 상태가 쌓여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경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한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참았습니다. 그래 호날두가 나온다니까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해서 전반 시작했을 때 호응했던 모습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후반으로 넘어가서 이게 뭐지? 사기당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근육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최소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고지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호날두가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내고 있다라면은 이것은 한 뭐 1년, 2년이 지나갖고 유벤투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들이 사그라들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호날두와 유벤투스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예. 아니 유승준 씨도 한국 못 들어오게 하는데 유벤투스 들어오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주변에 참 많습니다. 급기야 이런 여론조사까지 실시됐습니다. 호날두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걸 묻는 여론조사가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한국 팬의 80%가 안티로 돌아섰다. 선생님께서는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에요. 향후 응원을 하시겠느냐? 응원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79.4%. 그러니까 80%가 응원을 안 하겠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싫은 거예요. 아, 몰라. 묻지 마. 11.3%. 무응답. 툭 끊어버린 거예요. 뭐 말이라고 물어? 11.3%. 저것까지 합치면 뭐 거의 90%. 그런데 이 와중에도 뭐 대한민국의 의사표현은 자유니까 소신 있으신 분들도 나 계속 응원할 겁니다. 9.3%. 뭐 이분들의 의견도 저는 존중합니다만. 일단은 80% 넘게 팬들이 등을 돌렸다. 네. 저희 한국 시장이 되게 작지만 그래도 팬덤 문화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열정적이고 그 문화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엠마리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팝 가수들도 가장 공연하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꼽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도 한국의 팬들을 최고의 팬들이라고 칭했었습니다. 폴 맥카트니가 네. 전 세계 팬 중에서 딱 하나 집어서 대한민국 네. 팬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벤투스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대조효과라고 하죠. 중국에 갔다가 한국을 왔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이 시장이 작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되고 있고 이런 어이없는 행동들을 계속 행동을 옮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 장관님.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유벤투스 회장이 우리나라에 보낸 그 입장문을 통해서 호날두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자신의 체력이 낮은 질의 체력이라는 걸 공인을 한 것 같아요. 저질 체력. 네, 그 단어 써도 되는군요. 네, 예. 저질 체력이라는 걸 공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8시간 그 텀이 없었기 때문에 근육의 피로가 쌓여서 의료진의 권고를 받아서 단 그 못 지키고 벤치에 앉아 있을 정도다. 그러면은 프로 선수의 자격이 없는 거죠. 국제대회라는 게 이런 식으로 경기 한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 때도 그렇고 계속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를 못할 정도의 저질 체력이라는 걸 스스로 밝힌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럼 호날두 말고 다른 선수들은 푹 쉬었다가 출전한 선수냐? 그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똑같이 호날두하고 앞에 경기하고 뛰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호날두만 못한다라는 거는 그 팀 안에서도 제일 문제 있는 선수라는 거를 그럼 얘기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통해서 스스로가 프로 선수가 아님을 전 세계에 자백하는 그런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 선수의 기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앞으로 축구 선수 하려면 몸도 튼튼, 정신도 튼튼 모든 게 더 건전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활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급기야 이제 호날두의 체력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부 팬들이요. 일본의 불매운동에 호날두를 빗대서 패러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들도 준비했습니다. 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응원하지 않습니다. 보이콧 호날두라는 요 캠페인도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노! 일장기에다가 호날두 얼굴을 합성한 거죠. 자, 이런 움직임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최종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엊그제 한 기자로부터 재미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호날두를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왜냐면 고소했으니까. 그렇죠.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예, 결론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11년도에 한국이 이탈리아와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체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는데요. 범죄인 인도 조약을 하려고 하면은 한국뿐만 아니고 상대방 나라 이태리아에서도 이 사기죄가 범죄가 되고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하는 가운데서 인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 법적으로는 그 사실상 한국으로 소환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 타격, 인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유벤투스와 호날두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계속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플러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교에 곽대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곽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휴가철입니다. 각별히 해변을 찾으시는 여성분들은 이를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른바 억만튀. 저는 이거 처음 듣고 튀김인 줄 알았어요. 억만튀. 과연 억만튀가 뭘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억만취, 승만취, 조심하라. 해변으로 피서간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에요. 한 남성이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지나갔다. 억만취 항의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성이 인파 속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신체에 접촉한 것 같다. 치안 취급하지 마라. 야, 나 만지고 싶어서 만진 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성 A씨는 딱히 증거가 없어서 남성에 대한 처벌이 불가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이 지속적인 동일 수법으로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된 바 있습니다. 억만취가 과연 무엇이냐? 억만취, 신조어예요.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치는 행위. 승만취,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행위를 줄여서 억만취, 승만취라고 요즘 경찰들이 부르고 있다고 해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다. 가해자는 각종 핑계를 댄다. 수영하느라 몰랐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랬다. 또 다른 피해 사연도 있어요. 24살 여성 김모 씨가 한 워터파크에 다녀왔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엉덩이에 뭔가가 닿는 걸 수십 번 느꼈다. 어린아이 등이 발장구를 치다 닿은 건지 성범죄자가 일부러 만진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곽대경 교수님, 네. 참 별별 이제 신종 범죄 그리고 신조어들이 나왔어요. 억만티, 승만티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뭐 이런 말은 조어로 만든 것은 뭐 최근이지만 사실 이런 행위들은 이전에도 좀 있긴 있었죠. 그래요. 참 이게 애매한 게 피해자도 정확하게 피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막상 정색을 하고 이제 따지면은 아, 많은 인파 속에 묻혀가지고 떠밀려다 그랬다. 나도 수영을 하다가 그냥 자기 딴에는 이제 스트로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핑계를 대고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범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하기가 이제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참 여름철이 되면 이런 범죄는 계속해서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을 해왔던 거죠. 그렇군요. 혹여나 또 걱정되는 게 정말로 실수로 이렇게
뭔가 스쳤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엉만 튀지 이렇게 몰려서 또 억울한 분들도 있겠어요. 네, 물론 전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정색을 하고 하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뭐 휴가철 같은 경우 이런 성범죄라든지 뭐 이 불법적으로 이제 카메라로 이제 촬영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노출이 심한 그런 여름철에 다른 계절보다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동안 통계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처벌을 못한 사례도 나왔고 조금 전에 처벌을 한 사례도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게 의도를 갖고 억만티를 한 건지 승만티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밀려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네, 구분해요? 사실 이게 뭐 수영장이라든지 해수욕장 같은 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 증거를 갖다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혹시 또 뭐 CCTV에 뭐 일부 그런 행위가 이제 찍혀가지고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뭐 해수욕장 이런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목격을 했다면은 같이 이제 증언을 해주고 이제 목격자의 증언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그렇군요. 있고 만약에 진짜 법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려면 명확한 어떤 증거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 목격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치안범으로 몰린 사람도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억울한 건 억만티, 승만티를 당한 여성 피해자들일 텐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처벌도 쉽지 않다. 그러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가 기본적으로 고의범이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우연찮게 뜻하지 않게 접촉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면은 이와 같은 그 피서지라든가 아니면은 이 복잡한 그 공중 이 공공 운송 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그 발생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그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성범죄 전담팀을 실제로 해서 그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성범죄 31건 또 이제 위장 카메라 판매 사범 21건을 검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것은 세 발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피해자가 여성이 신고하는 것은 100건 중에 2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저기에서 CCTV가 있고 뭐 전담 경찰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인력이 몇 명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고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경찰 당국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성범죄 사범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좀 더 확충시키거나 또 근처에 어떻게 보면 그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가끔씩은 어떻게 보면 무고한 피해를 당하는 케이스도 없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이 오인을 해서 신고를 했었는데 나는 아니다 해서 실제로 재판에 넘겨져서 무혐의 받은 무죄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최재형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의뢰인이 의뢰인이 예, 그 CCTV에 나중에 이제 통해서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범행을 했는데 이 사람을 잘못 신고해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실제로 무죄 받은 케이스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지금 몇 명 안 되는 그 특히 이런 남성들 참 모자란 행동이에요. 억만티 승만티 얼마나 모자란 행동입니까? 이런 거 좀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 함께 보시죠. 남편에게 알리겠다. 아, 또 모자란 남자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내연녀를 협박한 협박 남성 알고 보니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참 왜 이런 일들을 벌입니까? 아, 참 답답합니다. 2016년 남성 A씨 33살 앞날이 창창한 이분이요 말이에요. 우리 내연 관계를 남편에게 알렸다. 이 내연녀도 참 암심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성분이 왜 저런 남성에게 엮였습니까? 내연녀를 협박해서 2,659만 원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양다리도 모자라서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A씨는요, 내연녀 B씨를 만나면서 또 다른 여성 C씨와 결혼을 전제해서 교제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 C씨에게 합의금을 내지 못해 수배됐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속여서 총 1,368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애까지 있는 애 아빠였어요. 이야, 내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유부남은요. 캠핑카 사업, 옷가게 운영을 미끼로 여성 3명에게
총 1억 2,927만 원의 사기를 쳤습니다. 재판부가 이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특히 매연녀 B 씨를 상대로 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곽 교수님, 네. 지금 이 남성 특히 남편에게 알리겠다라면서 네. 2,659만 원 여성에게 내연녀에게 뜯어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나모르게 여성의 가족과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폭행했기도 했고 이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자 주택 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서 협박까지 했어요. 네, 예, 사실 뭐 자기와 이제 내연관계에 있는 그 여성의 그 약점 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돈을 갈취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게 보면 굉장히 이제 재질이 불량하다 하는 게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협박을 한 게 뭐 근 한 62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뭐 2,659만 원의 피해를 갖다가 발생시킨 거니까요. 아주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보면 그 여성을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자기가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지배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자기 이제 남편이나 아이들 만날 수 있는 건데, 자기 몰래 이제 만났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화를 내면서 폭행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을 그, 베란다의 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집을 침입하는 뭐 이런 행동까지 했다는 거 보면 굉장히 집착 그리고 이제 상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거짓말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입에 그냥 거짓말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이제 거짓말하면서 이게 이제 자신이 붙으면 점점 그 피해자들이 여러 사람으로 이제 확산되는데 그런 걸 보면 또 다른 여성에게 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이제 또 돈을 갖다 갈취하고 그리고 다른 세 명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을 갈취한 거 보면 이런 뭐 거짓말로 예. 인한 사기에 굉장히 상습화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범죄 심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 남성이 지금 애 있는 유부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가정에 돌아가서는 자상한 아빠이고 자상한 남편인 척 연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내연관계에 있는 내연녀에게 왜 나 몰래 너네 가족 만나냐 남편에게 알리겠다. 아니 이런 이중적인 범죄 심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게 이제 보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가족은 내 가족이고 네, 모든 것을 갖다 자기 위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자기는 절대 이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피해자를 아주 지독하게 이제 지배하고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인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유부남 있잖아요. 협박범. 내 애나 아내가 어느 날 아빠가 징역 3년 구속됐다. 어떻게 바라볼까? 그 애는 무슨 잘못일까? 이 걱정이 되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징역 3년.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3년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 꽃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유부녀에 대해서 그와 같은 유부녀인 그 약점을 잡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한 2,600여 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을 만나면서 뭐 돈을 빌려달라 속여서 그 피해 금액이 한 1억 4천 정도. 예. 또 거기다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3명으로부터 1억 3천. 피해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 대충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재산범죄는 1억에 징역 1년 이렇게 보면은 얼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금액이 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번에 실형 3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있어서 양형 이유 같은 경우에도 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합의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그 공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피해 횟수가 특히 그 B 여성에 대해서는 620여 차례에 걸쳐서 돈을 뜯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 피해 여성에 대한 예. 어떤 인권 침해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으면서도 징역 3년이라고 했었는데 너무 약해요. 1년 그 1심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실형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제가 미루어 짐작한데 검찰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서 항소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검찰도 좀 너무 약하게 구형했고 재판부도 너무 약하게 한 게 이 남성이 지금 세 명의 여성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첫 번째 여성, 두 번째 여성, 자기 아내. 세 명의 여성의 인생을 망쳤는데 징역 3년 살고 나온다.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아,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악플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악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악플 4인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악플은 배우 이나영 씨. 두 번째 비플은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 세 번째 악플은 박일 선생님이시죠. 아, 그리고 네 번째 악플은 지하철에서 남성이 지금 여성의 치마 속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유니클로의 모델로 활동을 했던 배우 이나영이 유니클로의 대체 브랜드로 주목받는 국내 유사 브랜드 경쟁사에 새로운 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리며 이 기막힌 타이밍에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경쟁사 모델을 영입했다 이거죠. 앞서 유니클로 하면 이나영이 떠오를 만큼 그 이미지가 강했고 이나영이 입고 나온 그 유니클로의 제품이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누리꾼들은 이나영이 시의적절한 선택을 했다. 상징적인 모델 교체라는 등 이나영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고 그 경쟁사, 이나영을 영입한 패션 경쟁사에 대해서도 야, 이분 최소 제갈량이다 라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또한 보이콧 재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라 빠른 태세 전환이다, 속보인다 이나영, 영리하다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란히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인 박사님, 네. 사실은 이나영 씨 하면 유니클로, 유니클로 하면 이나영, 뭐 거의 등가였어요. 게다가 이나영 씨가 모델을 하면서 입었던 게 이제 겨울 내의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딱 보고 있노라면은 굉장히 나도 모르게 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모델이었는데요. 유니클로는 사실 이나경 씨 모델로 그 덕을 톡톡히 본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랜 기간 유니클로 모델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임팩트가 있어서 유니클로 모델하면 이나영 씨 말고는 떠오르는 인물이 저도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톱10이라고 하는 국내 의류 브랜드에서 이나영 씨를 전격 모델을 발탁했다는 것은 사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왕이면 국내에 있는 많은 브랜드에 힘을 좀 실어주자라고 하는 움직임에 이나영 씨도 같이 힘을 보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사실 성인 브랜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유니클로도 키즈, 탑텐도 키즈가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의류에는 사실은 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부모의 입장들이 있는 건데 여기 대해서 이 탑텐으로 가게 돼서 이제 이나영 씨가 하고 있는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번 기회에 한국의 의류 브랜드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게 한편으로는 말이에요. 김병 박사님,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유니클로를 불매운동하고 있지만 네. 그 직전까지 한국 소비자들이 유니클로의 제품에 사실상 열광을 했거든요. 유니클로 신상 나오면 다 올 매진. 유니클로 세일할 때는 뭐 다 찾아가고 그 정도로 유니클로의 제품에 이제 신뢰를 보였는데 이 정도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괘씸하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 국내 브랜드도 이참에 유니클로의 어떤 그 제품의 질 못지않게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품 질 네. 요 향상에도 좀 우리 국내 기업들도 좀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유니클로 하면 떠오르는 게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가서 사서 입을 수 있고 근데 사서 저렴한 제품이라서 입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저가의 제품이라고 하는 인식이 잘 들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유니클로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브랜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 제품인지 유니클로인지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거든요. 국산에서도 사실 디자인과 브랜드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품질이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말로 서민들이 사실 요즘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기왕이면 국산에 얼마든지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손이 갈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기업들도 힘을 좀 싣고 여기 많은 국민들이 또 함께 예. 힘을 좀 얹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산 의류 브랜드도 좋은 옷들 많지만 품질 개발보다는 약간 반일 감정에 얹어서 뭔가를 가려는 반사이익 노려서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두 번째 악플 만나보시죠.
반사 이익 노려서 안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반사 이익을 한 정당이 전략 보고서로 써냈어요. 일본과 맞서야 총선에 유리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둘러싼 파문이 점차 확산. 지난 30일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이란 제목에는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배포된 보고서예요.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일본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갈등이 증폭될수록 민주당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민주연구원은 보고서 유출 논란이 터진 지 하루 만인 어제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친일 대 반일 구도로 표 계산을 했던 여당의 속내를 들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양정철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으로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걱정하는 시국에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에만 몰두해 있었다면 행여 혼란의 이 시국을 이용하려 했다면 국민들로서 너무나도 유감스럽고 씁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도 아뜨거한 거예요. 내용에도 동의하지 않고 왜 유포됐는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 말대로라면 김희정 장관님, 민주당 지도부,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 모르게 민주연구원의 누군가가 민주연구원 보고서도 아닌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이메일로 배포를 했고 그거를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가 이런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니까 알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얘기를 지금 막 설명을 하느라고. 네. 사실은 그 민주연구원이 이제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원장이 가 있고 최근에 뭐 시도지사도 만나고 대기업도 만나고 무엇보다도 총선과 관련된 전략의 총 본산이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는 거의 비공개가 많습니다. 그 웬만해서는 일반 국회의원들한테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당 대표나 이렇게 그 핵심 당 지도부들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 중에 평소에 보고 라인이 아니었던 당 소속 국회의원까지 보고를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어쨌든 결재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결재는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에서 한 거겠죠? 그런데다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대외 주의,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 결정까지 하는 것도 역시 결재 라인에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알아서 저절로 뭐 이메일 작동 시스템에 의해서 전 의원에게 나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 안타까운 거는 여당의 이제 민주연구원, 특히 선관위에서 돈을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다라면 이 한일의 경제 사태에 대해서 당에 유리한가 아닌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기 전에 대한민국에 유리한가 아닌가를 보고서를 먼저 만드는 게 여당의 정책연구원의 자세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피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여당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아니라 아유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우리한테 좋네요. 그런데 이거 나만 알고 있기 너무 그러네요. 우리 의원들 다 같이 봐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보고서의 의도가 총선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보낸 건지 아, 총선에 유리하다고 하네요. 우리 즐겨봐요. 라는 의도가 있는 건지 그거는 이 뉴스를 듣는 국민들이 금세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보고서 국민에게 해로운 보고서인지 이로운 보고서인지 애국하는 보고서인지 매국하는 보고서인지 빨리 민주당이 판단을 하시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람이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민주당은 입장을 냈어요.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가 됐다. 관련자들에게 엄중주의와 경계 조치를 했다.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밝힌 건데 김영주 의원님, 예. 지금 이 일본과 한국의 이 경제 갈등 사실은 우리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야를 떠나서 정치 집단 누군가가 이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했다라면 상당히 국민들은 실망스러울 텐데 특히나 지금 타이밍이 청와대 조국 전 수석이 매일 연일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여당의 이런 보고서까지 나오니까 오해받기 쉬운 타이밍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해받기 쉬운 타이밍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정치 정당의 어떤 지도부들의 발언은
매일매일 어떤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여기서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지도부가 반일 감정을 촉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장성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예. 사실은 무조건 이 구조로 뭐 가면 좋다가 아니라 현재 형성되어 있는 구조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노출 또 적절하지 못한 인용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선거 전에 악용하자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자제하자. 그러니까 상대당을 친일로 몰아붙이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의 내용을 둘 다 봐야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이 어제 제가 한 칼럼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권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파탄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금은 민주연구원이지만 옛날에는 민주정책연구원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을 연구를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민주연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정책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와 같은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해서 띵크탱크로 해서 여당과 청와대에서 보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싸움 붙여가지고 그로 인해서 표표표 모든 것이 총선용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민국의 적지 않은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것이 제대로 어떤 정부 여당의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민주당은 뭐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단순한 부적절하느냐, 부적절을 넘어서 불법성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보수 여당 측에서는 쉽게 이 이슈를 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민주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민주연구원에서 작성하고 민주연구원에서 실시한 어떤 연구 결과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여러 어떤 동향들과 함께 인용을 했던 결과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인용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사실상 공개하지 말아야 될 범위까지 공개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야당에서는 과거 영화 밀정에 나와 있는 염석진을 인용하면서까지 지금 민주연구원을 비판하고 나서거든요. 영화 밀정을 보셨던 분들 다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독립운동가들이 배신했던 이정재 씨가 열어냈던 염석진의 역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연일 정치권을 향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조국 속의 SNS도 그렇고 이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이 나서서 반일 감정들을 혹시나 선동하고 부추기는 듯한 발언들이 사실 어찌 보면 총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한일 관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나마 이 지금 현재 양정철 원장을 대상으로 말이 많은 사람에 대한 주의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고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서 일단 과거는 조금 길과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양국 간의 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하면서 있게 되는 경제적 피해,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게 될 것인지, 안보적인 상황에서 이 한일 간의 공조가 깨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한국의 안보상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전략을 짜고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치인의 올바른 행동을 보일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 민주당 소속의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한 사실도 제가 지금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필 주인공 만나보시죠. 성우계의 큰 별이 졌습니다. 추억의 외화부터 최근의 토이스토리까지 대중과 함께 울고 웃었던 유명 성우자 또 배우도 하셨어요. 박일 선생님. 어제 향년 70세의 나이로 우리 박 선생님, 박일 선생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한 그 익숙한 목소리.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원하는 공간 전원으로! 다 갔었는데 속상해하지 마라. 나보다 훨씬 잘하던데 뭐. 토이스토리의 버즈 그리고 007의 제임스 본드 목소리. 저는 어렸을 때 피어스넌의 목소리가 박희 선생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만큼 좀 연기를 잘하셔서 세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작품 속에서 연기를 펼친 그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참 익숙한데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던 고인의 갑작스러운 별세. 사인은 수면 중 자연사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대부의 말론 블란도, 쇼생크 탈출의 팀 러비스 등 수많은 할리우드 톱 배우들의 목소리, 람보, 마징가 제트, 은하철도 999, 애니메이션부터 CSI의 길 그리썸 반장 등 세대를 불문한 유명 작품들에서도 활약을 했는데 고인을 다시 한번 추모하고 명복을 빌면서 그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대요. 무슨 일이신가요? 소포가 와 있네요. 소포를 열어본 건 아니겠죠? 아니요, 열었습니다. 와보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지나갈게요. 야, 참 김영주 의원님, 우리 네. 또 박일 성우, 박일 선생님 목소리 하면 무엇을 떠오르세요? 저는 007. 저도 역시 007 제임스 본드인데요. 예. 실제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사실은 주말에 영화 같은 게 많았잖아요. TBS에서 금요일 밤에 주말에 네. 영화 사자가 막 그때를 기다리면서 돌아가면서도 봤잖아요. 그다음에 또 잊지 못한 사람이 파트너였던 고은정. 아주 실제 부부처럼 그렇게 느끼는. 예. 실제로 우리나라 더빙 기술이 엄청난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 입모양을 맞춰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제일 황당하게 느꼈던 게 대만을 갈 때 87년도에 예. 전격 제트 작전을 대만 중국으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전격 제트 작전이 너무 안 어울려서 대만으로 나왔어요. 예. 예. 광동으로 막 광동으로. 예.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진짜 더빙 기술은 자연스럽잖아요. 입모양까지를 그러니까 말 자체도 그 입모양에 맞추는. 예. 그래서, 그 숨소리까지 같이 연기한다는데요. 네. 예. 그래서 두 분들이 정말로 그 콤비들이 계속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7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네. 더 많이 살 수 있었는데 또 다양한 어떤 노인으로서의 또 기량들 그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은 이 박유 선생님 그 더빙하는 영화를 보면서 김병민 박사님, 야 정말 그 숨소리까지. 그러니까 007 제임스 본드가 뭐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저희 때는 다 더빙으로 영화를 봤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막으로 안 보고. 저 생각보다 나이 있나 봐요. 아, 그렇죠. 서류를 넘기면서 하는 요 소리까지 박희 선생님 네. 그대로 연기해요. 우리 박희 선생님 목소리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들었지만 목소리 약간 좀 두터운 목소리잖아요. 예. 초기에 박희 선생님 데뷔했을 때는 목소리가 미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련된 피디들로부터 이렇게 좀 미성이면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목소리를 다듬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루에 2시간, 3시간까지는 헬스클럽에서 몸을 다지는 역할들을 늘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바로 직전까지도 우리 토이스토리에서 우리 박희 선생님 목소리 들었던 것처럼 정말 본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목소리를 전혀 변함없이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성우로서의 박희 선생님 기억하는 분도 있지만 시트콤에도 출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90년대 때는 남자셋, 여자셋이라고 하는 그 시트콤 정말 좋아했는데 거기 또 김진도 나오잖아요. 김진 나오죠. 네, 거기에 하얀진도 나오는데 저는 까만 김진. 박희 선생님도 거기 또 출연했던 적이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바탕으로 정말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참 정말 희망도 주고 슬픔 웃음 같이 공유할 수 있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빕니다. 예. 네, 저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저 공간 너머에 목소리가 아직 생생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귓가에. 예. 어릴 때는 정말 다 모든 게 더빙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빙이라는 걸 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 목소리가 원래 그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원 목소리를 듣게 됐을 때 더 이상하다라고 캐릭터의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매력이 감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목소리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호흡법이라든지 발성법이라든지 이런 걸 연습해서 성우라는 직업이 정말 고저, 장단, 그 다음에 리듬, 톤, 이런 거를 무수히 노력해서 천의 목소리를 가지고 예. 우리들에게 생생한 캐릭터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인께서는 가셨지만 남기신 작품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고 그리고 저 공간 너머에도 남아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이 성우라는 직업이 또 존중받고 많이 사랑받고 더 훌륭한 성우들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박일 선생님, 참 그립습니다. 벌써부터 그립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품 만나보시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더운 여름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불법 촬영. 중국의 한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을 온몸으로 지킨 흑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리에 앉아있던 모자를 쓴 남성이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남성을 등지고 서 있던 여성은 자신의 실체 일부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때 이 광경을 본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해 남성의 앞을 딱 막아섭니다. 너 찍지 마 이거죠. 그리고는 여성에게 레이디 퍼스트 제자리에 앉으시죠. 자리를 양보하기까지 거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심장이 쿵 하는 순간인데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영웅이 따로 없다. 여성을 위기에 소구하는 그의 행동이야말로 정말 흑기사적 행동이다 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의 사연. 최근 비극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국경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눈물만 있을 줄 알았던 이 국경에 아이들의 웃음꽃이,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텍사스주 엘페소와 멕시코 시우다드 후레아스 사이에 설치된 분홍색 시소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건축가인 로널드 라엘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작품입니다. 멕시코의 소년들 그리고 미국의 소년들이 저 국경에 설치된 시소를 타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정말로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남녀노소 국적이 미국이든 멕시코든 불문치 않습니다. 저 시소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우리는 같은 인류다.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의 국경을 넘다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들, 사연들 너무나도 세계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경한 국경 차단 정책에 정말로 멋있게 웃으면서 한 방을 날려준 것 같은 이 교수의 정말로 발칙한 도전 우리를 뭉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국경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 인간과 인간 간의 연대는 우리의 인위적인 것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그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